모공의 크기가 작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이 각질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넓어지고 애매들이 늘어나고 저는 코 주위는 이렇게 살살살살 관리를 해주는데요. 여기다가 수분을 꽉 채워줘야지 쿨링을 쫙 줘야지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저 스킨케어의 진심인 제가 또 나이트케어 루틴 영상으로 왔어요. 짠짠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히 요청을 해주신 바로 모공, 블랙헤드, 피지 관리, 모공을 줄이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제품 그리고 제가 직접 찾은 꿀 조합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든 영상이니까요. 저랑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블랙헤드랑 모공 관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피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고민인 게이 모공이잖아요. 이 모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모공은 땀과 피지가 배출되는 기관이니까 꼭 필수인데요. 그러면 필수인 건 좋아. 대신 크기는 작았으면 좋겠잖아요. 모공의 크기가 작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작년에 한 2년 전쯤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모공의 개수는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조금 슬프지 않나요? 이게 다 유전이라니.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공의 개수가 조금 더 많게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건성은 조금 더 모공의 개수가 적은데요. 아무래도 코나 나비존 그리고 T존에는 모공이 집중적으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분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이긴 해요. 바로 그 피부가 적거든요. 건조하고 쭉쭉 당기는데 여기 미간이랑 여기 턱에는 진짜 모공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늘어지고 넓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공은 유전적인 요인이고 모공의 크기는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공은 항상 T존이랑 나비존, 코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T존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한번 늘어진 모공은요, 사실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이미 늘어난 모공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탄력 관리를 해주고 더 늘어지지 않게, 더 커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모공은 정말 중요한 게 습도, 온도, 그리고 땀, 피지 분비, 그리고 각질 제거, 탄력까지 관리가 있는 아이이니까요. 정말 아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모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이트헤드는요, 이 모공 속에 피지랑 땀이 섞여서 꽉 차있으면 화이트헤드. 여기에서 공기랑 접촉하면서 산화가 되면 이게 블랙헤드인데 빠르게 피지 제거 를 하지 않아서 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요.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랑 똑같긴 해요. 블랙헤드이신 분들은 여기서 더 넓어지고 얘네들이 늘어나고 산화가 되면서 더 피지가 꽉 차는 거니까요. 블랙헤드이신 분들은요,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는 제가 피지라고 했잖아요. 클렌징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댓글도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클렌징 오일이에요. 오일, 클렌징, 필링, 젤, 스크럽인데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왜 클렌징 오일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 쓰는 클렌징 오일은요, 랑베르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이에요. 꾸준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일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피지가 아무래도 오일이랑 만나면 빠르게 녹기 때문에 오일을 쓰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성 피부거나 유분감이 많은 피부라면 굳이 오일을 안 써도 되기는 해요. 저도 오일은 정말 메이크업을 두껍게 올리거나 약간 피지 관리를 해줄 때한 번씩 사용하는 애라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일리로 평소에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은요, 요거입니다. 니들리의 마일드 클렌징 젤이에요. 무조건 클렌징 오일, 딥 클렌징, 클렌징 폼만 쓴다고 해서 메이크업이 다 완벽하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클렌징 젤로도 충분히 다 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마일드 클렌징 젤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내가 각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랑 요거 허니 마스크를 같이 쓰는데요. 민감하신 분들, 건성 피부,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해요. 구독자분의 꿀조합으로 찾아낸 건데요. 허니마스크가 조금 꾸덕하게 피부결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크럽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저는 T존이나 이렇게 나비존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했을 때 자극 없이 각질 제거하기 정말 좋아요. 정말 우리 물랑이 분의 꿀조합으로 제가 써보고서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저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조합이에요. 필링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필링 젤을 추천을 해요. 뭔가 코를 만졌을 때 오돌도돌 오돌도돌돌돌 하게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피부 속까지 전부 다 필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겉에를 가볍게 롤링해주면 자극 없이 오돌도돌한 요 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오돌도돌하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만져지시는 분들한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까지가 클렌징 단계에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클렌징 단계에서 사용을 하면 이 속을 관리를 해주는 애고요. 이제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화장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데일리로 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패드 3개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패드인지 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잖아요. 우선 이 패드는요. 어떨 때 관리를 하냐면 피부가 조금 예민하거나 필링이나 스크럽조차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그냥 화장대에서 천천히 관리할 때 추천을 해요. 얘는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 저의 인생템이죠. 자, 이 니들리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안 돼요. 데일리 토너 패드 쓰고 나서 실제로 뭐 좁쌀이나 여드름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피지나 노폐물 관리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뒤에 소개하는 패드들이랑 비교를 하면요. 니들리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감이 진짜 많다는 거. 그래서 닦아냈을 때도 예민하지도 않고 민감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엠보싱 면이 있을 거예요. 엠보싱 면으로 코 주위를 살살 이렇게 굴려가면서 닦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쓱 피부결 관리를 해도 되고 저는 코 주위는 이렇게 살살 관리를 해주는데요. 확실히 부드럽게 노폐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는 블랙헤드보다는 화이트헤드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넘버즈인의 모공제로 깐 달걀 토너 패드도 추천을 해요. 얘는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져서 건성 피부나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랑 비교를 하면 크기는 훨씬 더 작지만 엠보싱의 면은 더 부들부들하고 조금 더 도톰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가볍게 둥글리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 니들리는 정말 수분감만 느껴진다면 요 넘버즈인은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품이니까 피부 타입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진짜 찐 인생템이라고 소개를 많이 해줬던 메디큐브의 모공 제로 패드입니다. 얘는 필링이랑 보습을 같이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크기는 가장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기가 점점 작아져. 이게 무슨 일이야. 니들리랑 비교하면 너무 미니어처 같지 않나요? 니들리가 아무래도 가장 크다 보니까 확실히 크기는 비교가 되는데 엠보싱 면도 부드러웠고요. 각질을 닦아냈을 때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디큐브는 지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수부지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드는 세 가지를 추천을 했고요. 피부 타입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필링이나 스크럽 그리고 클렌징을 하더라도 꼭 표면 관리는 패드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클렌징은 속을 깨끗하게 해줬다면 패드는 겉에를 각질을 관리를 해주내니까 각질 관리를 꼭 해줘야 돼요. 이 각질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피부 겉에 있는 각질이 두꺼워지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안에 있는 피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도 생기는 거고 트러블도 생기는 거고 블랙헤드로 산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꼭 표면은 패드로 부드럽게 각질 관리해주는 게 포인트. 패드를 쓰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질이랑 노폐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쿨링이랑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피지랑 유분기는 같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수분이 부족해도 생기기도 하고 유분기는 수분이 없으면 더 유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분,
쿨링을 꼭 해줘야 돼요. 노폐물 관리를 다 해줬어요. 이제 모공이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수분을 꽉 채워줘야지, 쿨링을 쫙 줘야지 더 이상 모공이 많이 늘어지지 않고 좀 타이트닝 해주는 효과를 갖거든요. 수분은 아랑 피 완전 3종 세트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저의 뭔가 꿀 조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더레파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 토너입니다. 히알루론산을 채워줘야 되는 게, 히알루론산이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지 않으려면 히알루론산 수분을 채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가볍게 슥슥 흡수시켜줄게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헤니즈의 어성초 앰플. 얘는 진정 효과도 괜찮고 수분감도 쫙 느껴져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에 진짜 좋아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패드를 쓰고 각질 관리를 해도 피부가 금방금방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수분 관리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이걸 왜 사용을 해주냐면, 이제 모공을 쫙 비워줬잖아요. 수분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살짝 쿨링감 있는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주고 수분을 채워줬으니까 쫙 타이트닝, 조여줘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모공을 잡고 있었던 피부가 촥 늘어지고 뭔가 탄력이 떨어지면요, 모공이 더 커지고 늘어지고 새로 모공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새로 모공이 진짜 꼴보기가 싫어. 저의 탄력 픽은요, 미샤의 아텔로 콜라겐 500 파워플럼핀 크림이에요. 콜라겐이 피부 진피 속에서 채워주면서 피부의 그 탄력 관리를 같이 해주는 제품이니까 저는 콜라겐 제품 저녁마다 꼭 쓰기도 하고, 얘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내돈내산으로도 영업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피부 추천템에서도 엄청 많이 보여줬잖아요. 활자주름 T존 중심으로 꼼꼼하게 발라서 일단 가볍게 탄력 관리 해줍니다. 많이 기름지지도 않고 사용해보면 마무리감은 그냥 맨들맨들 하거든요. 저는 속건조도 심하고 이거 쓰고 나서 진짜 탄력이 뭔가 쫀쫀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완전 추천. 그리고요, 다음은 완전 저의 아랑픽 제품이죠. 닥터 디퍼런트 비타 에이크림 포르테인데, 한 2년 3년 넘게 엄청 꾸준히 영업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 비타 에이크림도 요 콜라겐 크림이랑 비슷하게 탄력이랑 주름 개선에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레티놀 성분 자체가 효과랑 주기가 돌아오려면 한 3주,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만 피부의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 편이거든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화장품은요, 피부과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믿고 꾸준히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날 꼭 선크림 발라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포르테 성분은 피부에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썼을 때는 조금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화장품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포르테 성분이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이 좀 세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얘는 포르테 말고 일반 비타 A크림 먼저 사용을 하다가 포르테 라인으로 넘어오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 레티놀 성분이랑 수분 진정 제품이랑 또 찰떡 궁합이니까요. 저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쓰면 이거 비타 A크림을 꼭 같이 사용을 할 정도로 완전 추천하는 꿀조합? 또 제일 마지막은 이거입니다.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루틴마다 제일 마지막에 항상 등장을 하는 제품이죠. 얘는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트러블 자국 있는 곳에만 슥슥슥 발라주는데, 이 제품은 안에 센텔라스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도 효과가 좋아요. 뭔가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모공이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를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루틴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물랑이분은 아 저렇게 많이 안 발라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건성 피부다 보니까 조금 더 보습감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줬고, 저도 이 제품들 다 매일 한 번에 다 바르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하니까 이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집에서 홈케어로 블랙헤드 그리고 화이트헤드 관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랑아는 아랑나잇 하세요.